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통계청이 2015년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2명 중에 1명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3대 질병이 그만큼 흔해졌다라는 것의 방증일 텐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한 후유장애입니다. 비록 사망해로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 그에 대한 든든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질병 후유장애와 3대 진단비를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알찬 정보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또 강의와 관련해서 전문가 말씀 나누는 중에 궁금증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와 바로 상담 요청하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 013-3366-0110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움이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의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보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와 3대 진단비를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준비하셨습니다. 최동원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질병 후유장애하고 3대 진단금, 요거를 좀 알뜰하게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질병 후유장애란 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 요게 뭐 예전에는 뭐 50% 이상, 뭐 80% 이상만 보장을 받으셨는데 최근 이제 3%부터 이제 보장이 가능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뭐 3%부터 79% 이상 또는 뭐 80% 이상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 그래서 내 뭐 증권이나 뭐 가족들 가입하신 걸 보시고 이게 이제 3%부터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도표를 보시면서 이제 뭐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이제 뭐 신체적인 부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뇌 쪽 머리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귀 뭐 눈, 입, 뭐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있겠죠. 뭐 심장 관련 질환도 있을 거고, 뭐 장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무릎에 대한 부분, 뭐 발에 대한 부분, 손에 대한 부분, 그 신체 여러 부위에 있어서 내가 혹시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남았다라고 하면 장애 퍼센테이지에 맞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질병 후유장애가 좀 이제 많이 고객들이 가입을 하시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치매가 보장이 되십니다. 경증 치매. 보통 뭐 치매 보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중증 치매일 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드리는데 질병 후유장애는 경증 치매도 질병의 후유로 보기 때문에 약간의 치매일 때 뭐 가입 금액을 이제 5천만 원 잡았을 때 약간의 치매다. 그러면 가입 금액의 40%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이건 뚜렷한 치매, 뭐 CDR 척도 3점이다라고 하면 뭐 3천만 원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굉장히 큰 치매, 제일 극심한 치매가 왔다라고 하면 뭐 5천만 원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치매 대항 부분도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위쪽으로도 혹시라도 뭐 위 전절 제술을 했다라고 하면 가입 금액의 50%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2,5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 뭐 척추, 디스크 관련해서도 약간의 뭐 기형이 남았다. 750만 원. 뚜렷한 기형이 남았다. 그러면 1,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체 각각의 부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위,
부분이 질병 후유장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보통은 이제 상해 후유장애는 뭐 3%부터 이제 대부분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뭐 부족하시거나 뭐 또는 없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이제 안보험 이제 제가 없는 분들을 못 본 것 같아요. 안보험은 뭐 다 한 개 두 개씩 뭐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안보험을 가입하실 때 어떤 거를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느냐 요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대장 점막내암, 유방암, 생식기암 요것들을 모두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를 찾기. 이 말은 예전에 안보험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이것들이 많이 발병이 되고 또 뭐 치료도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안 주는 게 아니고 소외감으로 드립니다. 소외감. 소외감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암의 가입 금액의 10% 또는 20%. 그러면 일반암 진단금이 뭐 1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소외감을 뭐 100만 원 뭐 또는 200만 원. 저 그러면 나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내 친구는 뭐 다른 지인들은 이거 걸렸는데 난 천만 원 받더라. 근데 내 보험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보장이 내가 낸 돈에 비해서 혜택을 적게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일반암으로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암 수술비, 암 입원비, 항암 치료비보다는 진단금으로. 이건 어떤 말이냐면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암 진단금, 암 수술비, 암 입원비, 항암 치료비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계약 뭐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계시는데 뭐 암 수술비 물론 이제 있으시면 좋겠지만 뭐 요즘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항암 치료로만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암으로 입원하시더라도 예전에는 뭐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최근 트렌드는 뭐 일주일 이내로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암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요거를 특약들을 다 구성하게 되면 보험료가 다 책정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진단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진단만 받으면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들이 들어가시는 걸 다 합쳐서 차라리 진단금을 업셀링을 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조건 뭐 갱신형이 나쁘다는 아니지만 내가 뭐 충분히 여력이 되고 비갱신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비갱신형으로 하는 게 좋다. 근데 갱신형은 당장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뭐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계속 이제 올라가실 게 될 거고요. 보통 그냥 비갱신형은 그냥 보험료 20년, 30년 되면 그냥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해라. 네, 마지막으로는 CI보험은 피해라. 요건 어떤 말이냐면 CI보험을 보통 이제 암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 암도 혜택이 된다. 물론 뭐 100%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암이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는 이제 어떤 뭐 부위에 발생을 했는지 종양 센치가 얼마큼 되는지 요거를 다 따져보고 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보험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뇌 관련 질환하고 이제 심장 관련 질환 3대 성인 질환이죠. 뭐 암, 뇌, 심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뇌 쪽으로는 뭐 뇌혈관 진단비. 뇌 관련 질환 100% 다 보장해 드리는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심장 관련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준비하지.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 뭐 암보험도 마찬가지겠지만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진단금은 나이가 나눠집니다. 보통은 이제 20살, 그다음 이제 30살, 그다음 뭐 40대, 50대. 이제 20살 보통 이제 20살 미만은 대부분 회사들이 자녀보험, 뭐 30살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보험으로 좀 뭐 가입을 해드리는 회사들이 많은데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대부분 20세 미만은 만 3천만 원 정도. 까지 인수를 해드리고요. 30살까지는 뭐 2천만 원. 그리고 30살이 넘어가면 1천만 원. 또 회사에 따라서는 뭐 50대, 60대 넘어가면 뭐 한 300에서 500. 이런 식으로 뭐 발병률도 높고 회사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 나이가 뭐 자녀분 가입을 할 수 있다. 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뭐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CI 보험에 뭐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 여기 이제 중대한 자가 또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런 뇌심장 보험으로는 정확하게 보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도표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뇌보험을 보시면 이제 뇌출혈로 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뇌관련 뇌출혈. 그러면 뇌관련 전체 질환 중에서는 뭐 약 10%가 채 되지 않는 뇌출혈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화재보험사, 손해보험사로 이제 뇌졸중 진단금을 넣으시죠. 뇌졸중. 그러면 뇌졸중은 요 뇌출혈 플러스 제일 많은 뇌경색증. 요거를 이제 두 개를 해주는 게 뇌졸중이다. 하지만 뇌졸중도 100% 커버는 해드릴 수가 없고, 나머지 이제 뭐 30% 이상 되는 거는 이제 뇌혈관 진단비를 하셔야 되는데, 기타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후유증, 요까지 전체 100%를 다 준비를 하신다,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꼭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허혈성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뇌출혈하고 비슷한데, 뭐 심장 전체 관련 질환 중에서 약 한 10% 내외 다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많은 게 이제 협심증인데, 급성 심근경색증에서는 협심증을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협심증, 그 다음에 뭐 만성 허혈성 심장병, 이거를 다 커버를 하시려면 허혈성 진단비를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금액들이 좀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능하시면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제 뭐 또 어떤 분들이 좀 이제 가입 대상이 되시겠느냐, 뭐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뭐 요 보험이 없는 분들, 이제 의료 실비 보험만 좀 준비되신 분들. 두 번째로는 나는 이제 이런 게 다 준비가 됐는데 만기가 좀 짧으신 분들, 또는 이제 갱신형인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대상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예전 보험들을 보시면 만기가 뭐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렇게 좀 짧게 끝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 보험에서 만기가 좀 짧은 것들은 좀 긴 걸로 조금 보완을 하시는 플랜으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부 봤더니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보완하시는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CI 정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증권 분석을 통해서 뭐 좀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질병 후유 장애가 없으시거나 또는 이제 만기가 짧으신 분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질병후유장애가 한 3년, 4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100세 만기 하면 좋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90세에도 좋은데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80세 만기로 제한을 많이 하셨고, 80세 만기로 좀 준비를 하셨는데, 80세는 조금 뭔가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능하시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이제 90세. 물론 이제 100세도 하실 수 있는데 100세는 또 보험료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한 90세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상품적인 특징으로는 많은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무해지만 환급형으로 표준형보다 30%에서 4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게 특징이 있겠고요. 단 일반암은 부족하다 그러면 최대 1억 원까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나이에 따라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질병 후유장애도 3%부터 되는 게 최대 7천만 원까지, 여기 뭐 별도로 나는 뭐 각종 수술비나 입원비 등도 좀 부과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상품적인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요건 저희가 이제 플랜을 좀 나눠봤는데, 너는 뭐 질병후유장애는 뭐 따로 있다, 또는 뭐 좀 크게 뭐 니드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진단비, 진단만 딱 받았을 때 받는 플랜으로 좀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반암 진단비, 모든 암이죠. 뭐 점막내암, 뭐 여성암, 남성암 다 포함해서 2천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 여기 이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는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드리고요. 뇌혈관 진단금 1,000만 원, 뇌졸중 또 1,000만 원. 여기 혹시라도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시면 이것도 2,0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1,000만 원. 사망보험금은 이제 필수로 5,000만 원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랜을 좀 준비를 했다라고 하시면, 납입 기간은 이제 좀 뭐 정하실 수 있는데 좀 길게 좀 잡아본다라고 하면 30년에 100세. 그러면 여성분들 이제 20살 여성분들이 2만 원. 원래는 이제 2만 원이 안 됩니다. 20살 여성분은 2만 원이 안 되는데, 이제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2만 원에 맞춰서 설계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30세 여성분이 2만 940원.
그래서 40세 여성분이 27,000원, 50세 여성분이 33,000원. 남자분이, 20살 남자분이 이제 2만 700원, 30살 남자분이 2만 7천원, 40세 남자분이 38,000원, 50세 남자분이 55,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갭 차이가 여기서는 한 7,000원, 여기서는 한 5,000원, 여기서는 한 17,000원. 그래서 요 뇌관련지나 암관련질환들이 이제 40대에서 50대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50대 이상이 훨씬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조금 보완을 하시는 플랜이 필요하실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뭐 나는 진단금은 다 있다, 그러면 이제 질병 후유장애 위주로만 좀 하고 싶다, 암진단금은 이제 500만원 이제 필수로 넣으셔야 되고, 질병 후유장애 3%부터 되는 거를 이제 3천만원, 사망보험금 5천만원 이제 필수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세 만기, 요거는 이제 90세, 요거는 이제 납입 기간 동안만, 요렇게 이제 플랜을 책정을 하시면, 20살 여성분이 이제 2만원, 30세 여성분도 2만원, 40세 여성분이 24,000원. 그래서 2만원대로 이제 충분히 가능하신데, 이것도 최소보험료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뭐 특약 같은 걸 조금 넣으셔도 한 2만원에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 2만원대로 뭐 기본적인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40세 남성분이 21,000원.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이제 보통은 질병보험을 가입할 때 남자분들의 보험료가 좀 비싼데, 질병 후유장애만큼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비쌉니다. 평균적으로 좀 오래 산다라는 것도 있고, 뭐 치매 발병 확률 이런 게 좀 높기 때문에 여자가 조금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면, 이제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고, 질병 후유장애는 이제 90세, 80세가 아니고 이제 90세까지 가능하신 거, 무해지 보험으로 보험료는 한 30%에서 40% 정도 저렴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점막내암, 유방암, 자궁암, 뭐 남성분들은 뭐 전립선암 이런 것도 모두 다 일반암으로 이제 보장이 가능하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암 80% 이상 후유장애 시에는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강의 시간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좀 부족한 게 내가 있다 라고 하시면 전화 문의 주시면 저희가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질병 후유장애 담보와 3대 진단비를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이 연락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렴하다라는 특징과 든든한 보장이 따라온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은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지문 전문가님,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무해지 어린이보험 활용법을 주제로 정하셨거든요. 네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잖아요. 예. 그럼 팀장님, 저희 아이가 30살이에요. 그런데
어떤 보험 좋을까요? 그럼 제가 어린이 보험으로 활용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 아이가 30살인데 성인 질환이 시급해서 지금 보험 문의를 드리는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라뇨. 이런 도돌림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활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이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일단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우리가 30살이어서 성인 질환을 준비를 해야만 해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라 하면요. 어린이 보험에 어린이 질환이 있기는 한데요. 요거 가입 안 하시고 성인 질환으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성인 보험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최동원 전문가께서 플랜을 했잖아요. 근데 나이별해서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요런 거에 대한 한도가 있잖아요. 성인 보험은 거기에 대한 한도를 많이 주지 않아요. 왜냐?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은요. 똑같이 30살 남자분께서 뭐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어린이 보험으로 오면 3,000만 원 들어갈게. 그냥 성인 보험으로 들어가면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도를 높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진단비뿐만이 아니고 수술비 있잖아요. 수술비라든지 혹은 그 입원비 같은 경우도 어린이 보험으로 들어가면 한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처음에 5월 달에 엘사에서 어린이 보험 처음에 출시가 됐잖아요.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앞다투어서 M사, 또 다른 M사, 뭐 H사, 또 그리고 뭐 D사, 뭐 굉장히 많이 어린이 보험 출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뭐 내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직업군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또 이제 병력 있으시잖아요. 심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라고 다 같이 정보 공유차, 안내차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보험사에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하면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예전에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냐면 왜 가입하셨냐면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요거 때문에 대부분 가입하셨어요. 요거랑 그리고 질병 휴일장애 요거 넣고 싶으셔서 이제 많은 엄마들이 30세까지 혹은 25세까지 이렇게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넣으셨는데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이 무해지 보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납입보험료가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요거 1,000만 원씩 넣고요. 그리고 질병 휴일장애 요거 넣고자 요걸 넣었는데요. 근데 질병 휴일장애가 이게 무해지 상품이 아니면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또 요것만큼은 또다시 성인보험으로 또다시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품을 이원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험으로 활용하시게 되시면 이 이대질환에 해당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술비라든지 혹은 이 질병 휴일장애에 해당하는 부분도 최대 7천만 원까지 인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인보험에서 넣을 수 있는 한도랑은 굉장히 폭이 틀리게 넣으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량담보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불량담보라는 거는 앞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담보들이죠.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 대한 한도를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하심으로써 굉장히 한도를 높게 준다는 거죠. 네네. 네. 말씀하신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얼마나 저렴하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들어볼게요. 지금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특징이 납입기간 중에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일반 보험보다 납입이 다 끝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이 훨씬 더 높게 떠요. 한 20, 30% 이상은 해지환급금이 높게 뜨고요. 대신에 납입보험료 자체는 3, 40% 정도 저렴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린이 보험 한 10만 원 정도에 가입하셨다. 그런데 이걸로 무해지 보험으로 다시 설계를 하신다. 그럼 6만 원 내외로 나와요. 그래서 두 살 여자가 기준으로 금액을 한번 산출해 보면요. 일반암 5천만 원, 모든 암이죠. 그리고 뇌혈관 3천, 뭐 허혈성 3천, 질병 수술비 50, 상해 수술비 50, 34대 뭐 수술비 이런 거 다 넣잖아요. 그래도 4만 원대 나와요. 납입보험료가 25년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요. 그리고
30세 여자 기준으로 한 5만 원대 정도 나오고요. 남자 기준 한 7만 원대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저렴한 수준에 이르는 거죠. 금액이.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린이 보험인데 3, 4만 원대, 5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저렴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무해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정지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보험이 없으신 이제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실손 의료비랑 요 진단 자금 섞어서 갖춰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네. 그리고 어린이 보험 없으신 분들 그냥 요걸로 준비하시면은 시행착오 없이 준비가 되시겠죠. 그리고 진단비가 좀 부족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어린이 보험인데 30살 이전의 분들 요걸로 같이 진단비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대 질환,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혹은 질병 휴유 장애 준비 안 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 어린이 보험으로 활용하셔서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2015년도에서 2018년도 한 3월, 4월 요때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장 비싼 시기였어요. 그래서 무해지 상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납입 자체는 한 3년 정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건강 상태 이상이 없다면 지금 현재 좀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왜냐면 이 시기가 어린이 보험이 가장 비싼 시기였어요. 기본 연계도 많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입하셨던 분들 자기가 가입하신 증권 보시고 똑같이 설계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신 것 같고요. 또 이제 풀담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기본 보험료가 없는 회사도 있고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인 회사도 있고 뭐 직업군에 따라 다 상이하잖아요. 그런 거 싹 다 비교하셔서 지금은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시니까 어찌 됐던 간에 성인보험보다는 좀 더 많이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니까 그렇게 하셔서 견적 받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되세요. 예. 네. 이미 보험이 준비가 돼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만으로 30세 미만이면 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2015년도 한 10월쯤에 태아보험으로 우리 애기 걸 넣었어요. 아, 예, 예. 그러면 그때가 이제 어린이 보험이 제일 비쌌을 때인데 얼마나 저도 따져보고 보장 좋은 쪽으로 또 저렴한 쪽으로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5월에 처음으로 무해지 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엘사에서. 네. 그 상품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가격이 1.8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납입보험료를 넣었을 때 보장이 1.8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손 부분 조정해갖고서는 갈아탔어요. 이렇듯 가입 시기에 따라서 또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도 예전에 아이들 보험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3천만 원까지 인수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회사를 지금 두 개를 나눠서 가져가셔도 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도를 뇌혈관 허혈성으로만 높여서 아이들 거를 준비하셔도 되시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굉장히 앞다투어서 많이들 출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L사뿐만이 아니고 M사, 또 다른 M사, H사, D사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연계 조건 자체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15세 미만은 없는 회사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인보험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조하시고요. 또 제가 이제 많이 시청자분들이랑 대화해보다 보면은 기존에 L사 상품이 그 질병 휴유장애랑 그리고 뭐 뇌혈관 허혈성 이런 게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뭐 700, 600 이 정도 넣고 질병 휴유장애 넣으신 것 때문에 L사의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누적 한도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다른 회사로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또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조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예.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무해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정지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는 진단비가 너무 많이 저렴해졌어요. 네. 이 무해지 보험이 출시되면서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뿐만이 아니고 성인 보험도 굉장히 저렴해졌고요. 또 이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 보험 쪽으로도 좀 많이 너그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진단 자금의 조금 전성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성시대를 맞아서는 가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손해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잡은 손해율, 이게 어느 정도가 이제 충족이 되면은 회사에서는 이거 닫아버려요. 그거는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분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하지 마시고요. 건강하실 때, 되실 때 준비를 하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네. 보험사가 아니라 시청자에게 유리한 보험이 출시가 됐을 때 이렇게 전문가들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해주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문의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볼 텐데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지금 그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네. 괜찮은 상품인지 좀 그 상담도 하고 싶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연금 보험도 준비를 해야 돼서 어떤 걸 좀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5세고요. 45세 되셨고요. 네. 혹시 특별히 아프신 데 있으세요, 지금?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으시고요. 네.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는데 두 건의 보험을 주셨던데 지금 이 네. 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거예요? 예, 예. 예고생명하고 메리츠 알파 플러스 보험 보내주셨네요. 네, 네, 네. 예. 예, 2013년도에 그거... 가입하신 두 보험 있으시고요.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예, 그렇게 있는데 내용을 사실 제가 잘 봐도 모르겠고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혹시 중복으로 돼 있는 거는 없는지 좀 불필요하게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잘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 연금에 예. 대한 정보까지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보생명의 여성 CI 종신보험 있으시고요. 메리츠화재에서 알파플러스 보험 같은 연도에 가입을 하셨네요. 한 달의 보험료는 24만 4천 원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보겠습니다. 45세 대신 비교적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신 여성분께서 연락이 되셨는데 보험 가입이 잘 돼 있는 건지 내용 분석을 듣고 싶다라는 말씀이셨고 연금에 대한 니즈도 있으셨습니다. 최동원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제 보내주신 증권은 저희가 잘 봤고요. 네. 그리고 좀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그 이제 여성 CI 종신보험을 하나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시기에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 이제 상품을 보면 요거는 이제 그 기본 계약이 조금 있으시고 실비 보장이시더라고요. 보장 내용이.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비는 뭐 입원 시에는 5천만 원까지 되시고 통원 시에는 뭐 최대 병원비 25만 원에 약제비 5만 원. 그래서 지금 실비 1년 갱신일 때보다는 훨씬 더 좋게쯤 가입이 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골절 진단금, 상해 질병 입원비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요 보험은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메리츠화재 상품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시는 거는 이제 CI 종신보험이 비싸시잖아요. 보험료가 한 20만 원 돈 내시는데 네. 요거는 혹시 그때 뭐 가입하실 때 좀 얘기 들으셨어요? 뭐 어떤 질병이 되고 뭐 어떻게 된다? 이게 CI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권해주시는 분이 뭐 이거 CI인데 괜찮냐 그랬더니 이 CI는 괜찮다고만 얘기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CI 보험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예전에 뭐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원래는 상품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죽어야지만 받는 돈인데 사람들이 큰 병이 걸리면 죽기 전에 치료비를 많이 쓰시잖아요. 뭐 암이라던가 뭐 뇌 관련이란 심장 관련 질환 걸렸을 때 그러면 사망하기 전에 치료비 쓰시라고 사망 보험금의 뭐 50% 또는 이제 80%를 선 지급을 해 드리는 게 CI 종신 보험이에요. 그래서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게 잘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약관을 보게 되면 그냥 뭐 흔히들 뭐 암보험 가입하시면 암 걸리면 그냥 돈을 주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뭐 어떤 암, 뭐 이제 소외감도 뭐 물론 돈을 주는데 몇 가지 빼고는 그냥 암이 걸렸다. 그럼 얘가 뭐 몇 긴지 상관이 없고 종양 센지가 몇 센지 상관없고 의사가 판정을 딱 해주면 돈을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받아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CI 종신보험이 약관을 만들면서 약간 애매하게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암이 걸렸는데, 거기 부위가 어디냐, 어디 부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암이 몇 기냐, 이거를 따져보고, 이게 뭐 침범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우리 약관에 해당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뭐, 암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최근에 들어서는 뭐, 많이 지급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약관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더욱이나 뭐, 암뿐만 아니라 뇌 관련 질환도 뭐, 신체 마비의 일부를 동반을 해야 된다. 뭐, 이거는 근데 마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꼭 동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암, 뇌, 심장, 이거 세 가지 중에서 한 번만 지급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보면 암보험,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 보험을 보시면 각각 지급이에요. 암 걸리면 암에 대한 진단, 네. 그럼 뭐, 뇌혈관, 뭐, 심장 관련, 그냥 각각인데 얘는 선지급, 그러면 주계약이 보시니까 5천만 원에 80% 선지급형이 되어 계시던데, 혹시라도 네. 내가 뭐, 발병이 됐다, 그러면 뭐, 4천만 원 받으시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사망보험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병이 걸렸다, 그럼 또 받으실 수가 없게 되어 계시거든요. 근데 보험료는 네, CI 종신보험은 이제 한번 지급받으면 없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특약 중에서 뭐 두 번째 CI 특약 이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CI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보험을 보시면 여기에 뭐 주계약 5천만 원, 그다음에 뭐 재사망은 또 이제 1억 원 되어 계시더라고요. 혹시 뭐 사망 보험금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이거를 하신 건가요? 이거 그 재사망 1억은 네. 사실 저도 잘 몰랐고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네. 들어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네네. 사실 뭐 이게 특별히 필요해가지고 넣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설계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해서 넣었어요. 네네네. 예. 네.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뭐 입원 특약도 좀 있으시고 수술 특약, 뭐 의료 보정 특약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형태로 좀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사망보험금의 니드가 뭐 굉장히 크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보험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보험이 나쁜 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보험 회사에서 나쁜 상품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좋은 그러니까 필요한 상품들을 만드는데 이게 나하고 이제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나한테 좀 뭐 좀 과분한 옷을 입고 있다. 또는 나한테 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필요한 것들은 뭐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연금 같은 거 여성분들은 이런 종신보다는 연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좀 이제 견해를 드린다고 하면 이 보험을 지금 실비가 좀 괜찮게 좀 준비가 되셨어요. 실비에 뭐 입원비, 골절, 화상 이게 좀 저렴하면서 알파 플러스 메리츠 화재 상품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이제 교보 여성 CI 종신보험이 20만 원이 좀 넘게 내시는데 요거를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내가 필요한 저희가 뭐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뭐 암, 뭐 뇌혈관, 허혈성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한 7만 원대? 7만 원대 정도로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10만 원이요? 7만 원. 7만 원? 네, 7만 원대로 가능. 물론 납입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았는데 납입 기간을 줄이시더라도 20년 납 잡으시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 그러면 내가 지금 기존에 20만 원을 내는데 절반 정도로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10만 원이 예산이 또 남아요. 근데 거기다 연금도 원래 좀 준비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요 나머지 10만 원 또 내가 10만 원을 뭐 보통은 뭐 1-2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시니까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연금을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고 좀 이제 네. 보완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는 지금 최동원 전문가께서 네. 하신 말씀 중에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지금 예. 네, 질문을 드리기에는. 좀 뭐랄까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저희 지금 방송 네. 중이라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할 텐데 궁금하신 네네. 내용에 대해서 더 깊게 풀 수 있게 방송 끝난 이후로 전화 통화 가능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겠고요. 지금 두 번째 시청자도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네, 저 어머니 보험이 궁금해서 연락 드렸거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예전에 그 혈압약을 드시는 것 때문에 그 의료실들을 가입하실 때 좀 할증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처음에 가입할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갈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 1년, 1년 지나갈 때마다 할증되는 보험료가 만 원이 넘게 매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를 그러니까 하는 게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그건 아니었고요. 아, 그냥 예, 예, 그러세요. 일반 보험에, 네. 병력 고지를 네. 하시고. 네. 예, 예. 그랬더니 보험료가 매달, 아니, 매년 이렇게 올라가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요즘은 다르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일단 문의를 드리고.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어머님께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4세 되세요. 64세 되셨고, 지금 보험료는 네. 누가 내시는 거예요? 아, 예, 제가 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드님이신 거죠? 네. 네, 어머님 보험 3건의 보험을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셨던데, 삼성화재, 네.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에서는 뭐 암보험이랑 건강보험 이렇게 2건 해서 총 3건이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아마 정지문 전문가께서 추가적인 질문하실 것 같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이렇게 받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화재 건강보험 6플러스는 2015년도에, 메리츠화재 더 든든 시니어 암보험은 2016년도에, 또 1년 뒤에 메리츠화재에서 건강보험 한 건 더 추가하셨고요. 21만 4,540원 정도 지금 보험료를 납입하시는데 매달, 매년 보험료가 인상돼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올해 64세 되신 어머니 보험을 문의하신 건데요. 할증되는 보험료 때문에 부담스럽다, 유지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지문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할증되시는 게 이 네. 삼성화재 상품 같은데요. 요거 네, 처음에 가입하실 때 얼마에 가입을 하셨죠? 그때 아마 12만원, 13만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 13만원 정도? 그런데 네. 이게 지금, 할증이 네. 되셨는데, 이게 그냥 네. 1년, 1년 갱신되실 때마다 지금 할증이 되셔서 약 16만원대 정도로 납입하고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2015년도쯤에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 삼성화재 그때 당시에 인수가 제일 좋았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실비보험을 네. 가입하시기에는. 그런데 네. 문제는 실비보험을 가입하실 때 할증 조건이 있으신데, 기본계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상해 사망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질병 사망도 의무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는 내용 중에 실비만 할증이 되는 게 아니고 질병 사망 이런 것도 같이 할증이 돼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다 갱신형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안에. 그래서 네. 같이 이게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2015년 12월에 가입하셨으면은 지금 현재 실비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실비는 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기본 계약으로 가져갈 게 없어요. 지금 상해 사망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 실비를 보장받고 싶으셔서 넣으신 건데 지금 납입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네. 그러시면 이거 굳이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데 심사를 넣어보시고, 이 금액대가 네. 너무 비싸시니까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1년에 만 원씩 불어나신다고 하셔도 이거 유지하시기 힘드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심사를 먼저 넣어보시고 대체가 되신다 하시면은 이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화재 가입하셨던 분들이 문의가 많으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그때 당시에 인수가 좋아서 많이들 넣으셨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갱신되면 납입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의가 많긴 하세요. 네, 그때 네. 갱신하면 뭐 20만 원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지금 메리츠 시니어 암보험이라든지 메리츠 더 건강보험 요거 자체가 현재 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선택하실 수 있었던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할까요? 선택하실 수 있던 그런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지는 다 잘 네. 되시고 그때 당시에 선택하실 수 있었던 상품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은 유병자들한테 좀 더 관대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어머니 혈압약 외엔 다른 거 드시는 거 없으시죠? 예, 다른 건 없으세요. 그러면 그 네. 약봉투 넣으시고요. 심사를 받으셔서요. 뇌졸중도 넣으실 수가 있어. 64세시면은요. 그래서 똑같이 할증은 네. 되는데 지금 보시면 네. 더 간편건강보험이나 시니어안보험이나 다 갱신형이잖아요. 근데 네, 시니어안보험은 예, 할증 15년 할 15년 갱신인데요. 할증도 안 네. 돼요. 지금 안보험은 혈압약을 드셔도요. 그래서 네. 다 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봐 드리면은요. 네. 삼성화재 16만원씩 납입하는 실비보험 있잖아요. 요거 네. 단독 실손으로 바꾸는데요. 유병자 네. 실손 가시는 거 아니에요. 혈압약 드신다고 고지를 하시고요. 일반 네. 실손으로 심사를 받으세요. 그러면 네. 혈압약 드시는 거 외에 다른 뭐 병력상이라는 특이사항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네, 그냥 실비보험만 할증이 되세요. 그럼 한 6만원대 정도 나올 거예요. 6만원이요? 예, 그런데 다른 네. 특이사항 없으시면 혈압에 대해서 네. 부담보가 안 잡히세요. 그러면 할증 되시는 조건으로 혈압약 드시고 이런 것까지도 보장이 들어가실 거예요. 네네. 약 드시고 약 타 드시고 이런 것도 보장이 들어가는데 유병자 실손으로 가져가게 되시면 약값이 안 나와요. 네, 그것 때문에 네. 그냥 일반 실손으로 가져가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또 네. 시니어 안보험 있잖아요. 요거 네. 15년짜리인데 보장 내역을 보면은 일반암 네. 1,000만 원, 소외감 제외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네. 유방암 생식기암이 빠져요. 네. 근데 일반 다른 M사 상품, 제가 M사라고 해서 같은 M사가 아니에요. 다른 M사 상품으로 20년 납 네.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 21,200원 네. 정도 나와요. 64세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요. 그러면 일반암이 네. 네, 일반암이 2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20년 납 100세예요. 갱신 없이. 네. 그게 소외감 네. 제외 1,000 일반암 1,000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4,000 정도 올라가지만 그 조건으로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암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1,000만 원,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64세 여성 기준이 한 2만 원대가 나와요. 그런데 네. 여기에다가 지금 혈압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 심사를 받으세요. 그러면 할증이 네. 되실 거예요. 그럼 한 3만 원대 네. 나오시는데 중요한 건 네. 뇌졸중이 들어가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할증 심사 받으시면 3만 원대가 돼요. 납입보험료가.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간편건강보험으로 20년짜리, 20년 갱신짜리 들어가 있으시거든요. 네. 3만 원대에. 근데 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20년 갱신짜리 들어가 있으신데 요거는 한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20년 보장받을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서 뇌졸중이랑 급성심근경색증, 일반암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은 납입보험료 자체가요, 봐봐요. 실손보험료 네. 6만 원대 되죠? 일반암 네. 진단비 2,000만 원, 2만 원대 되죠? 3만 원대 네. 되죠? 한 11만 원 정도로 훅 줄어들어요. 그쵸? 근데 절반. 네. 네. 근데 진단자금은 다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혈압약 드시고 계신다고 하셔서 예전에는 네. 이랬지만 지금은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유병자들도 다. 네.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시니까 네. 심사를 받으셔서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 훅 줄이셔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서둘러서 바꿔야겠네요. 네. 예, 시청자님, 네. 당시에는 그래도 가장 네.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항상 네. 이렇게 기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네. 시점이 또 유병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제안을 하신 겁니다. 이해하신 거죠? 네네네. 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점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추가적으로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그때도 정지분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좀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5494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48세 여성입니다. 치매 보험은 어느 회사가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최동원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치매 보험이 이제 보통은 치매 보험이 이제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경증 치매까지 되는 회사가 나오긴 했지만 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만대를 많이 들을 때는 치매 보험을 하실 거면 질병 후유장애 특약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48세명 가입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시죠. 뭐 저희지 상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만기 좀 잘 설정하셔서 보험료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80세 만기 하실 수 있는데 가능하시면 80세보다 한 90세 정도 100세 만기 하시면 너무 이제 보험료가 높으시기 때문에 경증 치매하시면 치매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신체 장애 여러 부위가 생겼을 때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매보험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질병후유장애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런 상품들이 회사별로 다 있으시기 때문에 뭐 직업에 따라서 또 뭐 나이에 따라서 뭐 내가 가족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따져보시고 여러 개 회사 좀 비교해보시고 좀 마음에 드시는 거 어떤 회사들은 대부분 적어보신 게 3% 이상부터 하시면 가장 좋은데 어차피 경증 치매는 40%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난 치매가 좀 포인트다 그러면 3%부터가 아니고 20% 이상부터 지급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들이 보험료가 조금 낮아요. 다른 회사보다. 그러면 뭐 20% 이상도 난 괜찮다라고 하면 뭐 그런 쪽으로 좀 저렴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렇게 뭐 두 개를 좀 조합을 해서 뭐 3%부터 되는 거 20% 이상부터 되는 거 조합을 해서 뭐 한 개 회사는 이제 나이가 40대시면 또 한 개 회사는 한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한 개 회사로 하셔도 되고 또는 한 두 개 회사 정도로 같이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보험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방송이 여기서 끝나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네,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을 적극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